안녕하세요. 저는 AWS 마케팅 인턴 신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 정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질문은 아마존에서 네. 그룹을 판다고? 그 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마존에서 판다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아마존은 책을 파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적인 요즘은 그렇게 안 파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런가요? 네. 아마존.com은 AWS의 이제 모기업인데요. 처음에는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책만 팔아야지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원래는 모든 것을 다 팔아보겠다. 에브리싱 스토어라는 걸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AWS라고 하는 사업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팅 자원을 갖다가 팔아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이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AWS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AWS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웹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컴퓨팅 리소스, 이제 컴퓨팅, 그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고성능의 게이밍 컴퓨터를 막 수백만 원 들여 가지고 살 필요 없이 그게 설치되어 있는 PC방에 가서 하고 그 시간당만 요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클라우드는 이렇게 사진을 저장하거나 막 뭐 핸드폰이랑 그 노트북 연동하거나 이런 것을 클라우드라고 알고 있는데 네.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떤 것인가요? 예, 클라우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인터넷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은 어떤 내 눈앞에 있는 이제 로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처에 있는 어딘가에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내 노트북에 저장을 해놓는 게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버에다가 무언가 저장하고 혹은 이제 처리를 시키는 걸 갖다가 지금 다 통틀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AWS에서 말씀해 주실 때 컴퓨팅 서비스라 하셨었는데 컴퓨팅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네, 컴퓨팅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어떤 서버라고 했던 이런 머신을 통해가지고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총칭을 하는 건데요.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CPU라고 하는 어떤 계산 능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뭔가 저장하는 그러니까 뭐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를 갖다 저장하는 걸 갖다가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것들을 갖다가 어딘가에 전송한다든지 혹은 배포하는 서비스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제가 아는 서비스나 회사 중에서 AWS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정말 많죠. 그 서비스가 저희를 사용하면서 얻는 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뭔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면은 우선 막 서버 사고 데이터 센터 먼저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그러면 이제 또 접기도 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련해놨던 이런 서버 자원들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처분하기도 또 쉽지가 않아.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부담 없이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규모가 커진다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잘 안 됐다 라고 하면은 빨리 접을 수 있어요. 이제 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실력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바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사는 시대가 일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클라우드라는 걸 갖다가 하나 이제 지렛대로 사용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거대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AW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